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킬러 조직 행동대장 신야쥔을 잡느라고 경찰 저도민이 아쉽게도 희생되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경찰은 또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이 순쉐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이 순쉐종은 량쉬동을 심문하던 경찰관이었는데요. 량쉬동아, 너의 조직원들 거의 다 잡혔다. 네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범죄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더 없을 게다. 왜냐면 너희 부하들이 이 공을 세워서 죄를 감면받자고 다 진술해버리면 그때 네가 다시 진술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게다. 알았니? 라고 얘기하였답니다. 그러자 독이 오를 대로 바짝 오른 량쉬동은 피식 웃었답니다. 어이! 니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어? 나 량쉬동이다, 량쉬동. 니네 지금 나를 뭐 잡았다고 어떻게 뭐 섭세 보이지? 야, 저번에 기억이 안 나니? 그때도 내 이렇게 니네들 잡혀 있다가 며칠 뒤에는 니랑 같은 경찰이 됐었고 또 한 집 식구가 됐지야. 량쉬동이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이 내려다보며 얘기하자 순쉐종도 웃음이 났답니다. 하하. 어이, 량쉬동아, 니 아직도 이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니? 니 아직도 너희 그 량샤오동인지 뭔지 하는 그 가를 믿고 이래는 게지? 내 얘기해 줄게. 걔도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우리가 그 얼빠나 나를 누르지도 못하고 니를 잡았을 것 같니? 뭐? 그러자 량쉬동은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갑니다. 어이, 다 괜찮은데 내 형에 대해서는 그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 니 그 입을 그냥 확 찢어버리기 전에 말이다. 네, 그러자 순쉐종은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계속 량쉬동 앞에서 그 량쉬오동을 깠다고 합니다. 이어서 량쉬동은 아무 말도 안 하고는 그 순쉐종을 아주 그냥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그냥 째려봤답니다. 그렇게 순쉐종은 이제야 량쉬동이 고분고분해진 줄 알고 계속 그냥 이렇게 나불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였답니다. 순쉐종은 퇴근을 하고는 평상시에도 이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중이었답니다. 항상 다녔던 그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들어섰는데요. 에? 저 앞에 검은 길에 이 남자 두 명이 마주서서 담배질을 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순쉐종은 처음에는 별로 뭐 개의치 않고 다가갔었는데요. 뭐지? 왠지 저 앞에 두 놈이 자신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에 순쉐종은 획 뒤돌아 섰는데요. 헐, 그 뒤에도 웬 나그네가 담배질을 하면서 그를 따라오고 있는 거였답니다. 허? 그러자 순쉐종은 옆구리에 이 권총을 척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혼자서 뒤따라오는 남자 쪽으로 다가갑니다. 어차피 저 앞에 두 놈보다는 뒤에 따라오는 한 놈이 더 안전하겠죠. 이 혹시나 해서 이 뒤를 뒤돌아보니 뒤에 그 두 남자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고 뭐 움직이지를 않았답니다. 응? 뭐지? 나 혼자 착각한 건가? 순쉐종은 옆구리에 권총을 잡은 채로 이 한 명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며 그 나그네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성큼성큼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쓱 스치는 거였답니다. 아이고, 그제야 순쉐종은 안도의 숨을 내몰아 쉽니다. 이거 직업병이다 이거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퉁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띵해지고 눈앞이 새까매졌답니다. 네, 그 스쳐 지나가던 나그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망치로 그냥 뒤통수를 해놓은 거였었죠. 그러자 그제야 이 멀리서 담배질하던 두 남자도 막 달려왔답니다. 어때 어때 됐니? 아직 의식 있지? 큰형님이 이놈이 의식이 있을 때 진행해라고 했다. 그 세 명은 먼저 순쉐종이 권총을 먼저 빼앗고는 또 정신을 차리라고 귓바망이질 몇 대 후려 갈겼답니다. 야야, 정신 들지? 어? 오케이, 이제 형님이 따로 시킨 처벌을 진행해야겠는데 뭐랬던가? 너보고 다음 생에는 요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더라. 이어 그들 세 명은 순쉐종이 턱을 이 아래 위로 잡아서는 와다닥 하고 뜯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순쉐종이 권총으로 그의 머리에 대고 팡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 세 놈은 돈을 받고 사람을 죽여주는 그런 전문 킬러였는데 4년 뒤인 2002년이 되어서야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
독합니다. 네, 독하긴 독했죠. 이런 전문 킬러는 그냥 돈만 주면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대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답니다. 이제 보게 되면 량쉬둥의 친형 량쇼둥과 량쉬둥 조직의 넘버2인 멍판성만 빼고는 다들 잡히게 되었죠. 이 두 명은 빠른 시기 안에 잡기 힘들다는 걸 느낀 경찰 측은 1999년 9월 19일 점심 12시 20분에 량쉬둥 두더웨이 다홍 왕다장 등 4명을 먼저 총살하게 됩니다. 그 총살하는 실제 사진은 저희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게 되면 그곳에 커뮤니티라는 창이 뜨는데 모든 영상에 올리기 예민한 사진들은 그곳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량쉬둥 조직을 총살시킨 죄명은 흑사회 조직죄였죠. 이 흑사회 조직죄라는 죄명은 중국에서 금방 만들어낸 요 따끈따끈한 새로운 법이었는데 량쉬둥이 제일 처음으로 걸려서 그냥 총살을 맞은 거랍니다. 사실 량쇼둥은 돈과 백으로 이 외국으로 도망갔으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잡기 힘들겠죠. 하지만 멍판성은 아직도 공산당이 나와버린 이 중국 안에 있잖아요. 멍판성 이놈 당장 잡아라! 라고는 그냥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이 멍판성이 도망다니던 이야기도 아주 재미가 있는데요. 이놈은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재빠르게 움직였답니다. 멍판성은 먼저 은행에서 7만여 위엔을 찾아갔고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러양이란 곳으로 도망쳤답니다. 사실 이때까지 멍판성은 사태의 엄중함을 몰랐을 때였죠. 또 조금만 피해했으면 괜찮아질 줄로 알고 있었답니다. 하여 이참에 러양에 와서 목 담고 전시회 놀러 간 거였죠. 그쪽에서 여유롭게 즐기고 있을 때 문득 신문을 보게 되었답니다. 헐 뭐야, 량쉬둥과 4대 행동대장 중에 자신만 빼고는 모두 다 공안에 잡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또 멍판성이 사진이 대문짝만큼 그냥 걸려 있었는데 현상금 5만 위엔이라고 촥 붙여져 있었답니다. 그제야 이 일의 심각성을 느낀 멍판성은 곧바로 떠났답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였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혼잡한 도시인 석가장으로 갔답니다. 이 중국의 석가장 시는 종일 TV에 자주 나오는 곳인데요. 흑사회 건달이나 이 망명자가 자주 가는 곳이랍니다. 석가장 시에 도착한 멍판성은 와이프와 한 여관에 묵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 볶음 요리 한두 개를 포장해서는 여관 안에서 이 고량주에다가 달달하게 먹었답니다. 이제 살 것 같으니까 멍판성은 여관의 TV를 틀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TV에서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글쎄 한 가수가 경찰에 잡혔다는 겁니다. 응? 뭐요? 가수라는 엄마가 왜 경찰에 잡힌 거예요? 하고 계속해 봤는데 헐 대박이었답니다. 그 시절이 멍판성은 몸이 100kg나 되는 아주 엄청난 뚱땡이였는데요. 글쎄 그 가수도 뚱땡이였고 생긴 것도 멍판성이랑 비슷해서 멍판성인 줄 알고 경찰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자 멍판성은 순간 멍해집니다. 그리고는 술이 더 이상 목구멍으로 넘어 안 가겠죠. 야야 짐 싸라, 여기로 와야 되겠다, 우리 내몽걸로 출발하자. 이 내몽골이란 곳은 중국 서북에 위치해 있으니 또한 아주 낙후하고 후진 곳이었으니 경찰들이 신경도 안 쓰겠죠. 또한 이 내몽골이란 곳에는 멍판성이 머나먼 친인척이 살고 있어서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그 내몽골이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뭔가 느낌이 왔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왠지 경찰들이 당장이라도 저 문을 뚫고 들어올 것만 같은 느낌 말입니다. 멍판성은 자기 와이프와 여보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 난 또 여기를 떠야겠어, 어차피 내 인생은 맨날 이리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면 살아야겠는데 이제 나를 떠나서 혼자 편히 사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와이프와 이별을 하고는 혼자서 상하이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멍판성이 떠난 뒤 정확히 2시간 뒤에 경찰들이 그들 살던 집을 그냥 들이닥쳤답니다. 일이라는 건 참 이렇게도 묘하게 흘러갔답니다. 멍판성이 2시간 전에 떠났다는 말을 들은 경찰들은 얼마나 그냥 억울했겠나요. 야야 멍판성이 내몽골부터 상하이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이제부터 모든 기차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검사해라. 네, 그렇게 경찰들은 또 전화를 넣어서 샅샅이 뒤졌지만 못 찾아냈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이것도 왜서였을까요? 네, 왜냐면 의심이 많았던 멍판성은 상하이까지 다 안 가고 도중에 난징이란 곳에서 내렸기 때문이었죠. 난징에서 내린 멍판성은 신문으로부터 량쉬동 일당이 모두 다 총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멍판성은 다리가 풀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이제 자신이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이고 또 잡히면 무조건 총살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형님, 누님들이 멍판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시골에 짱 박혀서 잠잠해질 때까지 있겠나요? 네, 이 방법은 많은 범죄자들이 사용해온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끔씩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아니, 경찰들이 수배령에 나온 내 사진을 보고 잡을 게 아니야. 그러면 내 얼굴을 뜯어 고치면 될 게 아니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네, 이런 그냥 생각으로만 하게 되는 경우를 멍판성은 진짜로 실행하게 되었답니다. 멍판성은 난징에서 잘 알아보고는 제일 잘한다는 4개의 성형 병원을 선택하였답니다. 그리고는 한 개의 병원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4개의 병원에서 각각 다른 부분을 나눠서 성형을 하였답니다. 뭐 코는 이 병원에서 하고 또 턱은 다른 병원에서 하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경찰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 혼란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땠을까요? 이 사진은 성형을 하고 난 뒤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아주 두리뭉실한 체형에 이 얼굴도 동글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다른 모습이죠. 눈도 아주 작은 외꺼풀이었는데 수술 뒤에 쌍꺼풀이고 또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멍판성 그 자신도 몰라볼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 시기 말로 하면 쏴이그 즉 잘생긴 남자로 그냥 탈바꿈을 했답니다. 이 잘생겼다는 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되어버린 멍판성은 칭다오시로 갔답니다. 그곳에서 짝퉁 신분증을 만들고 의약품 공장에서 취직하였다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였냐면 각 병원이나 약국에 돌아다니며 자기 약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약을 팔러 다니는 거죠. 많이 팔면 수익이 많은 거고 적게 팔면 적은 거죠. 멍판성은 그 제약 공장의 딜러들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은 어디 가나 조심하고 이 남들 의심을 안 사려고 일만 그냥 열심히 해서 성적이 다들 좋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는 게 맞겠죠. 왜냐면 그와 함께 날아다니는 이 동료들은 지금 다들 총살 맞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게 어딥니까? 항상 그냥 감지덕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99년도에 월급이 2,000위엔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중층 수입이었죠. 그러던 도중에 또 얼굴에 성형한 부분이 이 염증이 났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 싸구려를 해서 그런지 이 염증이 나서 또 베이징에 가서 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이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도중에 멍판성은 아주 뜻밖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이 칭다오시 제약 공장에서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 여자가 이 멍판성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멍판성이 북경으로 가게 되고 볼 수 없게 되자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제약 회사의 일자리도 때려치고 북경으로 멍판성을 보러 왔답니다. 어? 뭐야? 내 잘생긴 건 알았지만 이 정도였었나? 그러자 멍판성은 당연 땡큐겠죠. 그는 북경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나날들을 그 여자랑 그냥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퇴원하는 날에 빠이빠이를 했다네요. 네, 뭐 멍판성이 나쁜 남자여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도망자 신세였으니 어쩔 수가 없었겠죠. 도망자 신세에 그 여자랑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함께 있는 시간이 길면 이 길수록 위험해지는 건 멍판성이겠죠. 이어 그 여자랑 헤어지고는 외국어 대학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마침 그 시기에 서한 외국어 대학교에서 50명이 사회 청년 들을 모집하였답니다. 멍판성한테는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였죠. 어느 경찰이 대학교 안을 의심하고 수색하겠나요? 멍판성은 전에도 나왔었는데 공부를 하는 데서는 엄청 잘하는 수재였었죠. 하지만 량쉬동이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랍니다. 멍판성은 외국어 대학의 기숙사에서 이 세 명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과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에?
3명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요? 혹시 그 3분 중에 이 종일 TV를 보게 되실 분은 없으실까요? 연봉 반성은 그 3명이 한국 유학생과 이 친하게 지내며 학습에 또 엄청 열중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 잘생긴 학생은 여자 선생들이 또 직접 거래도 되는 건가요? 글쎄, 또 한 외국어 선생이 멍판성한테 반하여 아주 그냥 먼저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 외국어 선생은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아주 울퉁불퉁 굴곡진 이쁘고 섹시한 여자라고 하였답니다. 오! 그래야 나야 땡큐지. 야 뭐하니 어서오라. 멍판성은 그 여자 선생을 그냥 끌고는 신선한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 교실에서 글쎄 맨날 철석철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또 하루는 멍판성이 그녀의 집안 식구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여자는 이미 멍판성과 결혼까지 생각한 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자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답니다. 글쎄 이 여자의 부친은 북경시 정부 에서 일하는 고층 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멍판성은 순간 그냥 땅을 치면서 후회했겠죠. 내가 왜 흑사회에 들어가서 이 꼬라지가 됐니? 흑사회고 나발이고도 안 하고 성형을 했더라면 이 저같이 힘으로 지금쯤이면 떵떵거리며 살 텐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헤어져야겠죠. 멍판성은 이번에는 이별 통보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떠났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대학교 교사였던 여자는 그냥 멍판성이 그렇게 떠나자 그냥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쯤하면 이 멍판성 이제 잘생긴 남자를 떠나서 치명적인 남자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4년 동안 도망쳐 다니던 멍판성은 문득 한 기사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멍판성이 어머니가요. 글쎄 3년 동안 전 중국을 떠돌아 다니며 멍판성을 찾았다는 겁니다. 힘들게 한 곳에 찾아가서 아들아 돌아와다오 라고 그냥 종이를 써 붙이고 또 힘들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멍판성 우리 아들을 찾습니다 라고 또 써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힘들게 다니던 도중에 멍판성한테 원수를 진 놈한테 그냥 두들겨 맞았으며 거의 그냥 죽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자 멍판성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냥 3박 3일 동안 멈출 줄 모르고 그냥 엉엉 울어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멍판성은 큰 맘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때는 이미 2001년 11월 14일이었죠.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애처럼 실컷 운 다음에 멍판성은 경찰서로 자수하러 갔다고 합니다. 만약 이놈아가 량쉬둥이 잡혔을 때 같이 잡혔더라면 무조건 총살이겠는데 이 4년이 지나고 자수를 하게 되니 징역 15년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 영화 감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멍판성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잘 들어보고는 드라마를 제작하였는데요. 이름은 싼위라고 불렀답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별로여서 망했는지 저도 아직 그래서 못 봤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드라마를 시청하던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이 여자는 멍판성의 이야기에 그냥 혹하여 맨날 멍판성 얼굴을 보려고 감옥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 매체에서도 이런 신선한 이야기거리를 놓칠 리가 없겠죠. 이어 그 여자를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뭐 이쯤하면 성형 한방에 이 멍판성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네요. 이렇게 대흑사회 량쉬동 조직의 모든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유명한 한마디를 되새기게 됩니다. 출라이훈 종스여환다. 그 뜻인즉 흑사회 바닥에서 네가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그 죄값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량쉬동이 빵빵한 뒷배경이 있는 조건에서 이 장춘실을 쥐락펴락 해봤자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놈은 운이 아주 좋아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빼긋고 운도 안 좋은 사람이라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또 과연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었을까요? 흑사회 조폭 이야기 이 듣기는 재밌지만 정말로 할 게 아닙니다.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찍어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